한 여성이 분노하고 있다. 비록 그녀는 19세기 중반 언젠가 궁정 같은 프랑스의 지대에서 화려한 털빛의 트림드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녀의 침묵하는 분노는 누가 그들의 분노를 억누르는지 전 세계의 여성들이 쉽게 알수 있다. 그녀는 화가 오기스트 툴무쉬의 1866년 그림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주제인 주저하는 약혼자이다. 그 직후 프랑스 인사파 화가들의 등장으로 미술사에서 가려졌던 이 사실적인 작품은 150년 이상 후 티투비 예술 애호가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그녀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짜증이란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을 상상하는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해석들의 영감을 받았다. 당신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 훨씬 더 예뻐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임댄플릿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성 역할을 국한시키는 것에 환멸을 느끼는 것을 공유하는 여성들에 의해 감상된다. 그리고 그녀는 그림 자체에 대한 페미니스트인 재평가를 요청한다. 주저하는 약혼자가 처음 전시되었을 때 여성들의 조용한 분노를 묘사한 작품들은 때때로 진지하지 않게 보였고 그 당시 대중예술의 많은 부분이 독신 여성들을 풍자했다고 영국 러프버러 대학의 미술사 및 시각문화 부교수인 카트린 브라운이 말했다. 그러나 현대의 시선을 통해 볼수 있는 주저하는 약혼자는 여성들이 연대하여 압박적인 제도들을 협상하는 것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모노그래프 187형 1890의 여성 독자들에서 툴무쉬의 작품에 대해 쓴 브라운은 주목했다. 100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마도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종류의 통합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완전히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이메일에서 말했다. 툴무쉬는 국내 환경에서 우아하고 부유한 프랑스 여성들의 전년대를 그리며 동종 그들의 낭만적인 업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했다. 그의 그림 속의 여성들은 표면적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대피자들 1874년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는 툴무쉬의 주제들을 기에라이시아이오유에스 인형들이라고 불렀다. 브라운은 툴무쉬의 작품들이 묘사한 여성 삶이 FANTASY 때문에 부분적이었다. 브라운은 그의 작품 속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내, 어머니, 자매, 딸들이라며 주저하는 약혼자라고 말했다. 또한 주저하지 않는 심구로 번역되는 이 작품은 원래 1866년 보아트 파리 살롱 아카데미 ACADMI DOARTSS 페리스 설란에서 무혼의 이유 또는 편리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었다고 브라운은 말했다. 툴무쉬의 작품은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 그의 그림들은 종종 신문에 나오는 애칭으로 재현되기도 했다고 브라운은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클로드 모네나 에드가 드가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가려졌다고 그녀는 말했다. 툴무쉬가 결코 페미니스트 예술의 화가는 아니다 라고 브라운은 말했다. 브라운은 그의 작품 속 여성들은 오늘날에는 교활하게 전복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1865년작 금지된 과일에서 세 명의 젊은 여성이 신이 나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세 명의 여성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이 방에 몰래 들어와 정보를 찾고 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성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은 그들의 비통한 미소에 근거하여 그것은 그들에게 비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은 분단의 과일에 나오는 4명의 여성들이 수축은 약혼자에 다시 등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재단을 향한 그녀들의 불행한 몸부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단의 4명의 젊은 여성들 중한 명이 아마도 그 잘못된 사람이거나 또는 전혀 결혼하기 싫어서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두 작품에 걸쳐 전개되는 이야기로 읽히면 금단의 과일에 나오는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줍은 약혼자의 부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틱톡에 인기 있는 예술 계정들이 지난 몇주 동안 그것에 대해 게시하기 시작했고 비록 적어도 한 명의 예술 애호가 키아키 HARTREVIVAN은 2월에 툴무쉬에 관한 비디오를 공유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에서 그녀가 그의 작품을 오랫동안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술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는 어슬렁거리며 사는 멋진 여성들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경멸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트에 대한 인기 있는 사용자 타티아나는 수줍은 약혼자가 정말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사랑에 덜 빠진 남편과 결혼하는 순간들 혹은 결혼한 후의 순간들로 묘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녀를 위로하려고 시도하는 두 명의 여성과 나란히 있고 다른 한 명은 아마도 그녀의 결혼식 날을 꿈꾸며 거울 속에서 화관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신부는 파멸과 내키지 않는 감정에 완전히 혼자입니다. 미술 역사가 타티아나는 수줍은 약혼자에 관한 비디오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틱톡 사용자들은 제목의 약혼자를 그녀가 불행한 결혼에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항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그녀가 남자들에게 전혀 끌리지 않았을 수, 이 여성이 아르나 피자에 앉아 코를 골고 있는 모습의 전체 이야기는 결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지긋지긋한 미향은 분노를 삼켜야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합니다. 그녀는 거기에 갇혔다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키라는 말했습니다. 그녀와 경직된 사회적 역할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그래, 그 눈을 굴려야 해라고 생각해요 라고 키라는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